안녕하세요. 플랜드 파이럿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카이레이더 새로운 유닛이죠. 미국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또 유닛을 자꾸 추가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얘네들 좀돈좀 벌고는 있는 것 같아요. 유닛이다는 거 그리고 클래시 클랜이랑 좀 다르게 좀더 상당히 3D잖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자 이제 스카이레이더인데 공격력이 지금 보니까 30, 그다음에 생명력이 90. 30이면 아마 버컨이랑 아마 공격이 비슷할 거예요. 아마 버컨이랑도 한번 공격력을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이제 버컨이를 보면 얘가 공격력이 28. 그러니까 아까 30이었죠. 그러니까 조금 더 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공격력은 비슷하고 그 대신 생명력은 그 생명은 약간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유닛이죠. 아까 전에 90이니까 230이었죠. 버컨이어가. 그 힘은 되게 약하지만 어쨌든 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. 아니 공중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.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Rain of Fire라서 불의 비라는 이제 스킬이 저기 있습니다. 요 스킬인데 요 스킬이 아마 상당히 이제 재미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번 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기본 유닛을 좀좀 날려놓고 그다음에 왠지 좀 힘이 약하니까 좀 늦게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 바람의 방향을 좀 확인해야 되죠. 깃발을 보는 방법이 일단 한번 있고 두 번째는 미도키한테 들은 건데. 이 바닷가 이 파도의 방향, 파도의 방향을 보고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렇게 깃발을 볼 필요는 없고 파도의 방향만 보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점. 그래서 일단 보내다 보면은 떨어지죠. 공중에 날아가다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. 공중을 날아가다가 떨어진다는 이 매력, 그러니까 XYZ축이 있다는 거, Z축이 있다는 점은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시죠. 또 3D를 보니까 정말 이게 나중에 입체한 경우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공격력을 보니까 거의 뭐 버커니어랑 거의 유사한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아까 전에 20, 30이었죠. 그러니까 뭐네 마리에서 충분히 뭐 길드 회관 같은 것도 부실 수 있고 나쁘지 않네요. 근데 왠지 약할 것 같아요. 이제 드디어 기지 근처로 가니까 폭탄 한번 얻어맞고 그다음에 이제 캐논들한테 이제 맞고 있는데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엔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날려보내서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리는 게 아마 목적이겠죠. 이 유닛은 그 목적으로 한번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담을 넘어가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됐죠. 카메라 앵글을 다르게 볼수 있다는 점인데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기 낙하산 분들 날라오네.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그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는 광고에서 보면 막 3D 광고 하잖아요. 그리고 실제 게임에 보면 3D도 아니고 이상한 2D 스타크래프트보다 못한 그 블루드워드보다 못한 그런 그래픽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이거 실시간이에요. 애들 표정까지 다 보이는. 아, 이 정도가 진짜 아이폰에서 돌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아이패드 2나 아이패드 5S, 아이폰 5S 이하로 하면 그림자가 들어서 좀 재미는 없지만. 그리고 이제 보다 보시면 얘네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 가냐면 건물을 만났을 때, 특히 지붕이 있는 건물들, 약간 그 높이 값이 좀 있는 걸 만났을 때는 거기에 맞고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다시피 슬로우 모션에서 보다시피 날아가다가 이제 건물들 앞에서 보통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보면 저런 럼 만들어내는 저럼 생산 저거보다는 저거 좀 낮잖아요. 그거는 좀 이렇게 지나가는 성향을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지붕 모양에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맞고 떨어진다는 점. 그러니까 보실 때도 이렇게 배치해 날려보낼 때 이런 어떤 방해하는 건물들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하고 날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한번 보다 보면은 한번 이제 날아간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꽤 괜찮은 어떤 나쁜 놈을 만났어요. 그 적군을.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바닷가가 길게 있어서 한번 날려보내 보니까 보다시피 점점점 하강하는 겁니다. 이런 거는 좀 발견하기 힘들죠. 날아가다가 점점점점 하가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이런 그런 날아가 이런 거는 아니면 이제 건물을 만나면은 지붕이 있는 건물을 만나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거리값을 좀 이제 체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알아야지 나중에 아 내가 이 정도 날아가니까 이 정도쯤에서 날리면 괜찮겠구나라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아니면은 앞에 이제 빌딩이 있으면은 지붕이 있는 빌딩이 있으면은 무조건 맞고 떨어질 테니까 적당하게 계산을 해서 날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일단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추후 비디오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정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 빨간색 버튼 누르면 이제 제 채널로가 들어가셔서 구독할 수 있으니까 꼭좀 구독해 주시고요.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윤군이었습니다.